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동화 창작의 행복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동화를 어떻게 쓸까, 동화를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어떻게 지루하지 않는 동화,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동화, 쓰는 구체적인 기법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벌써 동화 창작의 행복 시간이 3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동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깨의 선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거루 동산의 동백꽃 아래 엎드려 있는 샤미를 만날 수 있었어요. 내가 날아서 동백나무까지 앉자 샤미는 나를 힐끗 쳐다보더군요. 야, 까치. 야, 까치. 야, 까치. 넌 왜 자꾸 날 따라다니는 거지? 못쓰게지 나는 한마디 했어요. 난 까치가 아니야. 국자야. 내 이름이 국자라고. 국자? 그것도 이름이냐? 왜? 국자가 어때서? 정보를 가득 담아 자주 실어 나르는 국자 멋지잖아. 그래, 국자야. 왜 날 따라다니며 관찰하는 거지? 눈치챘어? 난 모를 줄 알았는데. 이렇게 첫 대화를 시작한 우리 사이에 여러 얘기들이 오갔어요. 난 모를 줄 알았는데. 실은 방학 숙제로 들깨의 관찰, 관찰. 실은 방학 숙제. 실은 내 방학 숙제가 실은 나의 방학 숙제가 숙제가 들깨 관찰이야. 들깨 관찰이야. 이렇게 첫 대화를 시작한 우리 사이에 여러 얘기들이 왔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진돗개의 인덕이를 만난 거야? 나의 질문에 한참이나 침묵을 지키던 샤미는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올 겨울은 몹시 추웠잖아. 골짜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나이 든 엄마의 신경질은 자꾸만 거칠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 하루는 산 넘어 호수 쪽으로 내려갔지. 한밤중에 말이야. 남아 동산에 이르렀을 때 인덕이가 날 부르라고 이르렀을 때 인덕이가 인덕이가 도로 건너가는 날 부르더라고. 배고픈 내게 배불리 먹게 해준 그날 밤 나도 모르게 인덕이에게 끌리고 말았지. 엄마에게 혼날 줄 뻔히 알면서도 금기사항을 깨버린 거야. 그러고부터 딱 63일 후에 저 순두리를 낳게 된 거지. 샤미는 슬며시 일어나 곁에 있던 농달 틈에서 물 한 모금 깔짝거리더니 다시 돌아와 앉아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인덕이의 계집 안에 순두리를 놔놓고 새벽에 이 꼬르동산으로 돌아오는 내 심정이 어떠했겠니? 그때부터 고민이 많아진 거야. 내가 키우자니 이곳 형편은 너도 잘 알잖아. 계곡에서 배고픈 나날을 보내는 우리 엄마만 봐도 뻔하지. 요즘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산고양이. 도둑고양이, 산고양이. 또 뭐 무슨 고양이가 있을까?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에? 길고양이도 있지, 길고양이.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길고양이, 길고양이, 에? 산고양이. 에? 또 고양이 종류가 뭐 있나? 도둑고양이, 길고양이. 그러겠지? 또 있나? 또 있나요? 뭐야? 또 있어? 요즘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길고양이, 산고양이 이놈들 때문에 꼬르 동산뿐만 아니라 이 산골짜기의 쥐들이 완전 동나버렸어. 우리 주 먹거리가 없어진 지금 내가 어떻게 순돌이를 홀로 키울 수 있겠어? 그렇다고 공원 안에 있는 토끼들을 사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토끼들이나 공원 안에 있는 토끼들이나 닭장 안에 닭장에 갇혀 사는 닭들을 사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순간 내가 슬쩍 끼어들었어요. 인덕이랑 순돌이랑 셋이서 같이 오순도순 살면 되잖아. 그 말에 샤미는 고개를 잠시 들어 서쪽에 있는 택나무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한 켠에 솔직히 그러고 싶어. 근데 난 늑대의 후손이잖아. 엄마는 늑대와 들개 후손이고, 난 들개와 유기견의 후손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개목걸이가 아닌 자유를 목에 걸고 살아왔잖아. 그게 어쩜 우리 늑대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배고픈데 그따위 자존심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따위? 샤미는 그 대목에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 나를 노려봤어요. 아,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잖아. 물론 내 마음도 순돌이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 하지만 의외로 순돌이 아빠가 반대야. 뭐라고? 순돌이 아빠? 인덕이의 반대라고? 놀랍지? 자기는 이왕 개목걸이에 묶여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랑 순돌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래. 그 대목 이르러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제까지는 샤미의 마음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개목걸이 삶을 말리는 쪽이 진돗개 인덕이 쪽이었다니 참 신기했어요. 그날 밤 나는 둥지에 돌아와서도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못했어요. 샤미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사실 따져보면 우리 까치의 미래도 걱정 태산이지만요. 갈수록 먹을 게 없어서 갈수록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나날이 많아지니까요. 요즘 부쩍 늘어난 이 비둘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
설 지경 이라니까요. 비둘기들은 도무지 예? 도무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생기면 체면도 체면도 자존심도 자존심도 없이 마구잡이로 달겨들거든요. 달겨들거든요. 그런데도 샤미가 더 걱정이 되니 오지랖도 나의 오지랖 오지랖 나의 오지랖도 꽤나 너른 편인가 봐요. 안가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샤미를 찾아 나섰어요. 샤미는 옹달 센터에 나와 동백꽃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떡할 거야? 내가 묻자, 샤미는, 샤미는 오히려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 나는 샤미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모른 척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곳 종이 박스 공장에서 순돌이랑 인덕이랑 함께 살면 함께 사는 게 어때? 내 말에도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샤미의 눈길은 허공에 그대로 떠 있었다. 한참 후에야 샤미는 이렇게
이렇게 말했다. 국자야. 자, 오늘 저 산, 산 넘어, 우리 우리 엄마한테 함께 우리 엄마한테 함께 가볼까? 엄마를 만나서 여쭤보게. 아무래도 내 스스로 결정은 못하겠고. 엄마에게 물어봐야겠어. 엄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좋은 방향이네. 좋아. 함께 갈게. 자, 이때부터 우리는 리듬을 맞춰. 리듬을 맡아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산자락을 거쳐 작은 산 하나를 넘어갔다. 도중에 가시덤불이 많아. 샤미는 걸어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더 많이 걸렸다. 나야 뭐, 날아, 공중으로, 훨훨 날아 공중으로 나아가니, 불편할 게 없지만, 산 넘어 걸어가야 하는 샤미에게는 그리 쉽지 않은 산길이었다. 그런데도 샤미는 마치 길이 익숙한 듯 잘도 걸어 나갔다. 산 넘어 작은 산 넘어 흐르는 개울에 이르렀을 때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들깨 한 마리가 농부에게 쫓겨 허겁지겁 달아나고 있었다. 저놈의 들깨. 이번에는 이번에는 닭장을 노렸어.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앞을 스쳐 도망가는 들깨를 따라 우리도 덩달아 같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알겠어. 우리 뒤로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다럴 수밖에 달아나고 있었어요. 농부가 뒤쫓아 오지 뒤쫓아 아는 걸 안 뒤에야 앞서 가던 들깨가 바위 곁에 드디어 멈춰 섰어요. 그 뒤로 바짝 달려간 샤미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바짝 달려간 나미가 헐떡이는 숨소리를 죽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엄마, 닭장은 손대지 않기로 했잖아. 그랬지. 맨날 내게 주의를 줬잖아. 인간이 사람, 농부가 기르는 가축만은 손대지 않기로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총소리 못 들었어? 그러다 엄마 죽어. 들깨 엄마, 족사는 서글픈 눈시울로 정신을 힘없이 말했다. 벌써
나흘, 벌써 나흘, 사흘, 벌써 사흘,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엄마, 그렇다고, 가축을 공격하면, 가축을 공격하면 어떻게, 이때 족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들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무 말이 어떻게 해가지고 단단단 아무 말이 없었다. 이때 촉사는 고개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들만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들깨로서 또 늑대 후회로서 어떻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겠어? 있겠어? 촉사는 서글픈 눈망울로 샤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넌 마을로 내려가. 순돌이도 생겼으니. 인덕이랑 행복하게 살아. 다시는 엄마 곁으로 오지 말고. 이때 샤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바위 뒤로 가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엎드렸어요. 침울한 표정으로 엎드렸어요.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가 없어. 솔방울만 째려보고 있었어요. 배고픈 엄마, 촉사를 뒤로 두고 떠나와야 했던 샤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군요. 그날
그날 다시 산을 넘어 오던 길에 오던 길에 나는 산 열매들을 더러 발견했지만 배고픈 샤미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도로 발견했지만 배고픈 샤미 때문에 그냥 나라 돌아왔어요. 자, 나라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어쩜 샤미는 배고픈 엄마 촉사의 모습 때문에 마을 행을 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둘은 헤어져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지만 우리 둘은 저녁 해름차 어스름이 깔리는 해름참에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 38분 됐네요. 오, 38분이나 됐습니다. 네. 자, 38분이나 됐네요. 자, 인덕이랑 순돌이랑 셋이서 같이 오순도순 살면 되잖아. 그 말에 샤미는 고개를 잠시 들어 서쪽에 있는 팽나무를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 한켠엔 솔직히 그러고 싶어. 근데 난 늑대의 후손이잖아. 엄마는 늑대와 들깨 후손이고 난 들깨와 유기견의 후손이고. 하지만 지금까지 개목걸이가 아닌 자유를 목에 걸고 살아왔잖아. 그게 어쩜 우리 늑대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하고. 배고픈데 그따위 자존심 버려버리면 되잖아. 그따위. 샤미는 그 대목에 약간 기분이 언짢은 듯 나를 노려봤어요.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잖아. 물론 내 마음도 순돌이 때문에 많이 약해졌어. 하지만 의외로 내 마음도 내 아들 순돌이 때문에 많이 약해졌어. 하지만 의외로 순돌이 아빠가 반대야. 뭐라고? 순돌이 아빠? 인덕이의 반대라고? 놀랍지. 자기는 이왕 개목걸이에 묵혀 지내는 신세가 되었지만 나랑 순돌이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래. 살기를 바란대. 살기를 바란대. 바란다네. 살기를 바란대. 살기를 바란대. 살기를 바래. 살기를 바래. 그 대목에 이르러 나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이제까지는 샤미의 마음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오히려 개목걸이 삶을 말리는 쪽이 진돗개 인덕 쪽이었다니 참 신기했어요. 그날 밤 나는 둥지에 돌아와, 그날 밤 나는 내 둥지에 돌아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물론 들깨 샤미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죠. 사실 따져보면 우리 까치의 미래도 걱정 태산이지만요. 갈수록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나날이 많아지니까요. 요즘 부쩍 늘어난 비둘기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설 지경이라니까요. 비둘기들은 도무지 염치가 없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생기면 체면도 자존심도 없이 마구잡이로 달겨들거든요.
거든요. 달겨들거든요. 마구잡이로 들거든요. 그런데도 샤미가 더 걱정이 되니 나이 오지랖도 꽤나 너른 편인가 봐요. 이튿날 아침 일찍 샤미를 찾아 나서세요. 샤미는 옹달샘터에 나와. 샤미는 옹달샘터에 나와 동백꽃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어떡할 거야? 내가 묻자 샤미는 오히려 내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지? 그 순간 나는 샤미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모른 척하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곳 종이박스 공장에서 순돌이랑 인덕이랑 함께 사는 게 어때? 내 말에도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샤미의 눈길은 허공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한참 후에야 샤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자야, 오늘 저 산나무 우리 엄마한테 함께 가볼까? 왜 엄마를 만나서 여쭤보게? 아무래도 내 스스로 결정은 못 하겠고, 엄마에게 물어봐야겠어. 엄마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뭐. 그것도 좋은 방향이네. 좋아, 함께 갈게. 이때부터 우리는 리듬을 맞춰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다시 산자락을 거쳐 작은 산 하나를 넘어갔다. 도중에 가시덤불이 많아 샤미는 걸어가는 시간이 생각 샤미 에 샤미 샤미가 걸어가는 시간이 시간이 생각보다 더 걸렸다. 나야 뭐 홀홀 날아 공중으로 날아가니 불편한 게 없지만 산 넘어 걸어가야 하는 사람에게는 넘어가야 하는 샤미에게는 그리 쉽지 않는 산길이었다. 그런데도 샤미는 마치 길에 익숙한 듯 잘도 걸어나갔다. 잘도 걸어 어, 잘도 헤쳐 어, 잘도 검불 검부 검부를 잘도 헤쳐 헤쳐 걸어나갔다. 작은 산 넘어 흐르는 개울에 작은 산 에, 작은 산 아, 산을 을, 작은 아, 산을 작은 산 작은 산을 애써 넘어 이게 졸졸 졸졸 물 흐르는 개울에 이르렀을 때 아주 요란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들깨 한 마리가 농부에게 쫓겨 흡적 달아나고 있었어. 들려왔어요. 걸어 나갔어요. 응? 더 걸렸어요. 넘어갔어요. 갔다가 작은 안을 넘어갔어요. 도중에 생각보다 걸렸어요. 나아갈 게 없지만 저게 산길이었어요. 산길 아 이었어요. 산길 산길이었어요. 산길이었어요. 그런데도 샤미는 길이 익숙한 듯 검부를 잘도 헤쳐 걸어 나갔어요. 작은 산을 에서 넘어 졸졸 물 흐르는 개울에 이르렀을 때 아주 요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깨 한 마리가 농부에게 흡지겁 달아나고 있었어요. 저놈의 들깨, 이번에는 닭장을 노렸어.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앞을 스쳐 도망가는 들깨를 따라 우리도 덩달아 같이 황급히 달아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뒤로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지만 우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농부가 뒤쫓아지는 걸 확인한 뒤쫓아간 걸 확인한 뒤에야 앞서가던 들깨가 바위 곁에 드디어 멈춰섰어요. 그 뒤로 바짝 달려간 샤미가 헐떡이는 숨소리를 죽이며 마지막에 말했어요. 엄마, 닭장은 손대지 않기로 했잖아. 그랬지. 맨날 내게 주의를 줬잖아. 농부가 기르는 가축만은 손대지 않기로. 그랬지.
근데 이게 뭐야? 총소리 못 들었어? 그러다 엄마 죽어. 들깨 엄마 촉사는 서글픈 눈시울로 힘없이 말했어요. 힘없이 말했어요. 벌써 사흘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 엄마, 그렇다고 가축을 곡격하면 어떡해? 아, 이때 촉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 바위를 덮고 있는 이끼들만이 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들깨로서 또 늑대 후예로서 어떻게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겠어? 촉사는 서글픈 눈망울로 샤미를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넌 마을로 내려가. 순돌이 생겼으니, 응? 에, 아들, 아들, 어? 아, 아들, 어, 순돌이, 예? 순돌이가 생겼으니, 인덕이랑 형과 같게 살아. 고집 부리지 말고, 응? 고집 부리지 말고, 다시는 엄마 곁으로 다시 엄마 곁으로 오지 말거라. 이때 샤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그냥 바위 뒤로 가더니 침울한 표정으로 엎드렸어요. 나는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 그냥 솔방울만 째려보고 있었어요. 배고픈 엄마 촉사를 뒤로 하고 떠나와야 했던 샤미의 심정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날 다시 산을 넘어오던 길에 나는 산 열매들을 더러 발견했지만 배고픈 샤미 때문에 그냥 못본 채, 그냥 아, 못본 채, 못본 채, 못본 채, 못본 채, 나라 돌아왔어요. 어쩜 샤미는 배고픈 엄마 촉사의 모습 때문에 마을 행을 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 둘은 어스름이 깔리는 헤름참에, 어스름이 깔리는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헤어져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48분이 돼버렸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꿈백님, 네, 물망초님, 송호님, 자야님, 줄리우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언젠가 통화를 쓸 때, 이런 기법들을 실제로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가, 또 어떻게 사건을 자꾸 꾸려 나가는가,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뭔가, 또, 등장인물들, 그리고 그 장면,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은 또 어떻게 지어가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도 동화를 쓰는 그날까지 파이팅!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자, 음악 나와주시고요. 네. 여러분,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